얘야 어째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거. 봤어 이 저렇게 드시는 거 아 그래요? 네뭐 10kg를 하시는 거요? 네. 속이 이렇게 아프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쵸 너무 네. 이게 너무 내가 청양고추에 100배 막 200배가 넘은 거니까 아 그래요? 네. 와 왕만이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op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eight.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s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have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ar,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Yeah,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Cause all I want, and I pray, I believe in the better.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 내리는 날에 많이 광만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오늘의 식당 직화 덮밥 전문점 덮 제 친구 중에 신창훈이라는 친구의 소개로 오게 된 식당인데요. 오전 7시부터 여는 부지런한 식당이에요. 친구 집 근처라서 아침 식사도 많이 하러 온답니다. 역시 친구 제보로 도전 먹방 하러 왔습니다. 이름하여 지옥불 챌린지 지옥 제육, 지옥 쪼꾸미, 지옥 쭈꾸미 삼겹살 그리고 공깃밥, 계란찜을 먹는 도전 먹방인데요 이게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데 도전 시간은 15분이고요 5분, 7분, 10분 시간 내에 성공 시 기간 내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실패 시는 3만원 이게 도전하시는 분은 있어도 성공하신 분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해요 이게 양이 문제가 아니라 매운 것 같은데 제가 맵찔로서 좀 오늘 마음이 겁이 나고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아 너도 빨리 먹어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저 친구랑 같이 도전합니다 또 살아보겠다고 약국에서 속 진정제까지 사왔는데 한번 먹고 시작해 볼게요 아우 그럼 여러분 한번 지옥불 체험을 하러 가보 똑바로 앉아있어 여러분 그럼 어디 한번 얼마나 매운지 지옥불 체험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야 광만이 한번 해줘 광만이 오케이 가자 그거 보러 가자 서울대 입구 3번 출구 근처고요 식당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깔끔하게 정돈된 따뜻한 색감의 굉장히 정적인 식당입니다 오픈형 주방이라서 사장님께서 요리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신뢰감이 상승 아, 안녕하세요 이름? 아, 저는 여기 서울대구 근처에 살고 있는 신창훈이라고 합니다 예. 너 뭐 도전할 거야? 제육 있고 추삼 있고 너 뭐 할래? 따로따로 해야지 똑같은 거 하지 말자 어. 나는 지옥 쭈삼을 먹겠어 쭈삼? 그럼 나 제육 할게 너 지옥 제육을 먹을 거야 이거 왜 하자고 한 겁니까? 아 뭐 인강이가 맵부심을 요즘에 좀 많이 부리길래 진짜 한번 좀 혼쭐을 내주려고 한번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평소에 매운 거 잘 드십니까? 저는 뭐 불날 정도는 그냥 즐겨 먹는 편인데 뭐 요리가 그렇게 맵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매운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왔습니다 예. 사장님 여기 도전자 몇 명이었어요? 와 성공하신 분이 없어요? 성공하신 분은 없고 이제 시간 무제한으로 다 드신 분은 아 진짜요? 너무 맵나 보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주문을 해볼까요? 그러시죠 준비되셨습니까? 하시죠 사장님 저는 지옥 쭈삼 주시고요 네. 이 친구는 지옥 제육 주시면 됩니다 지옥 제육? 네 알겠습니다 예. 지옥을 구하겠습니다
박수 쳐. 지옥 제육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옥 초삼 나왔습니다. 어머. 아, 양도 꽤 많네요. 자, 계란찜. 반찬은 다 드셔도 되고. 네네. 국이랑 메인이랑 계란찜이랑 밥이랑만 다 드시면. 아. 위에 반찬은 안 드셔도 되고 요 계란까지. 네. 15분인가요? 네, 15분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분 지나면 그냥 편히 드시면 됩니다. 도전 의식 갖지 마시고 장난으로 드셔야 돼요. 아, 너무 무리하시고 드시면 큰일 나니까.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지옥 주삼이고요. 친구가 도전할 지옥 재욱입니다. 각오한 말씀. 냄새부터가 지금 벌써부터 지금 우리가 쓰리는 쓰린 것 같은데 이거 뭐. 사장님 이거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신길동 거기 혹시 짝꿍 있잖아요. 예. 거기 드신 분도 디진다 돈까스 드신 분도 오셔가지고 다 못 드셨어요. 아. 큰일 났다. 아니 디진다 돈가스랑 신길동 매운 짬뽕을 드셨던 분도 못 드셨다면은 와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땡큐 땡큐. 아 오늘 두 개 나왔을 것 같아.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 같이? 해봐. 나도 해? 여러분 감자 잘 먹을게요. 감자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누르고 시작하면 돼요? 누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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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지 마십시오. 네. 네. 간다. 가자. 화이팅. 화이팅. 가자. 먹어봐. 와. 맛있다. 와. 뭐가? 매운데 진짜 맛있네요. 아 그래요? 아직은 드실만한 단계. 그렇죠. 슬슬 올 것 같아요.
좋은 양이 아니네요. 양도 좋은 양이 아니에요. 아, 이 부분 조금 500g 정도 돼요. 하여튼 정신 못 차리네. 미역국이구나. 짠. 오케이. 나는 6분 5초다. 저는 밥 한 공기만 더 주십시오. 네. 아. 와. 아. 사람이 아니야. 네? 바나나 하나 주세요. 저요? 네. 아, 밥이면 바나나 주세요. 아. 와. 맛있어요, 사장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아까 설탕으로 카라멜라이징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맛이 확 살면서 직화 향도 진짜 많이 나고 불맛도 제대로고. 야씨. 상훈이 너가 준 보호대가 좋다. 식사는 좀 하셨어요? 지금 먹고 있어요. 아이고. 무김치? 미역국 더 드실 수 있어요? 네. 아, 미역국 맛있다. 마약이다, 마약.
계란찜이라 하나 더 드릴까요? 계란찜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해야 되잖아요. 계란찜 안 해주셔도 돼요? 이거 국이랑 그냥 먹을게요. 예, 예. 예. 이거 명충을 뭐라 불러요? 천사채. 아. 아, 바나나가 제대로네. 위기다. 아, 매운 것도 매운 건데 양이 좀 맞네 이게. 쪼그냥 양이네 이게. 온다. 나 온다. 태원아, 너랑 촬영하니까 너무 재밌다, 야. 미역국이 우리 정수기 때문에 나왔으면 좋겠어. 와. 아, 잘 먹었다. 아, 매워. 시작됐어. 야, 2분 남았어. 엄마 최선을 다해. 정신이 없냐? 왜, 너 맵찔이라 무시해봐. 야. 좋다. 아, 미역국 진짜 맛있다.
손 저리냐? 나 손 저려. 야, 50초 남았어, 임마. 와. 눈 오는 날, 이 고요한 식당에 너와 함께 도전 먹방을 하니. 안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로 하자. 어? 왜? 나 25초 남았어. 말이 안 나온다. 그러네? 5분 안에 먹으면 1개월이 5개월 공짜였어, 맞아. 7분 안에 드실 거야? 저 6분 5초요. 6분 5초, 우와. 아, 그러면은 5분 안에 먹을걸, 진짜. 아, 맞네. 6개월 공짜시네. 아. 가까우시니까 매일 오셔서 세 가지 돌아가면 되시네. 와,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아, 괜찮아? 아, 안 괜찮아. 이게 맵기 전에 다 먹어버려야 돼. 시간 끌면 안 돼. 방법을 아시네, 확실히. 예전에 신림역 근처에 꼬막 불짬뽕이라고 있었거든요. 신림역이요? 네. 지금은 사라졌는데 거기서 먹었던 게 인생 최고로 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성공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분인데 19분에 먹었나 봐요. 근데 그거 이후로는 이제 매운 게 안 무서워요. 먹어봐서. 그거는 너무 두껍고 용암이라서 거의 그 다 먹고 나서 아마 벅차서 울었었어 어떤 게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아, 내가 네 거 먹고 싶긴 한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다른 분께 추천하는 건 좀 그렇고 유튜버 매파니님 한번 오셔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파니님이라면 충분히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 신기하네. 세상에 신기한 사람들 너무 많아. 양념도 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드신 분도 처음 봤어. 그래 이게 진짜 나중에 오네. 나 처음에는 못 먹고 계속 먹다가 와. 처음에는 어? 먹을만하네. 먹을만하네 그러다가 네. 이게 와. 5분 넘어가면 와. 아 정신 못 차렸어. 어? 대단하십니다 진짜. 처음 봤어요. 사람도 아니야. 얘야 언제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봤어 저렇게 드시는 거 아, 그래요? 네 뭐 10kg 하시는 게요? 속이 이렇게 아프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렇죠. 너무 네. 이게 너무 매운 청양고추에 100배 뭐 200배가 넘은 거니까 아 그래요? 네. 아, 매운 닭발 뭐 이런 거랑 비교 안 되네. 비교 차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거랑 비교 안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지옥 체험이네 진짜 지옥 체험. 아 여 나갔어요? 시험하셨어요. 아 그래요? 어?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저거 나머지 네, 네. 너는 쪼꼬우요? 아, 나 짤짤이요. 근데 내가 신기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신기똥 한번 고? 그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분명히 가? 고? 알았어. 아, 일단 맨 처음에 먹었을 때는 굉장히 바짝지근하고 맛있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매움이 중첩이 되면서 5분 정도 넘어가니까 속이 부글부글 떨리고 다 먹고 나서는 손이 좀 저리고 땀이 비 오듯 나고 뭐 그렇습니다. 아, 이게 오늘 밤이 고비네. 개인적으로는 챌린지보다는 여기 있는 메뉴 한 번씩 다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밑반찬도 굉장히 만족했고
천사채 되게 오랜만에 먹어봐요. 그래서 천사가 된 것 같은. 오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직화 덮밥 전문점 덮에서 이렇게 지옥 챌린지 해봤는데요. 이 챌린지 하면서 이렇게 친구랑 좋은 추억 남길 수 있게 된 것도 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 맛있는 식당,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눈 오는데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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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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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삶이 철학이 분명한 사람, 자신이 걸어가는 혹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삶의 목적을 알고 있어서이다. 이 얼마나 근사한 사실인가. 또한 가족이나 이름, 직업 등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무게를 완벽하게 감당하고 살아간다. 삶에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첫 걸음부터 이미 절반을 이룬 셈이니까요. 어깨에 짐이 무거워도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걸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무리 되시면 같이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아, 필요가 고맙습니다. 짜잔. 성공. 그래서 광만이 구독 좋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아이, 좋은 추억을 남겼어요. 계산 이거 실패. 아, 네네. 와, 아예 메뉴에 있는 지옥실이라. 네, 맞아요. 가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오늘 사실 이거 먹고서 창훈이랑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상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얘가 저도 지금 속이 좀 쓰려가지고 리액션 하지 마.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안녕. 여기 영상이랑 여기 영상이랑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광만이.